다음 홍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저는 지난해 산자중기 국정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과 안이한 대처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후보님께서도 국무조정실장으로 정무위 국감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우리나라와 IRA 법안 처리를 인지한 시점 비슷하다. 뭐 이렇게 넘어가셨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는 IRA 대처를 잘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막상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면 그 성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7일 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드렸습니다. 미국의 IRA 발표 이후 우리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에 미국 정부를 설득해달라며 요청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정부가 관철해낸 것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총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동차나 반도체 업계에 한번 여쭤봐라.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수출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그 판매 현황을 보니 현대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마이너스를 보였는데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IRA 관련해서 우리 기업에 유리하도록 관철해낸 소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판 IRA인데요. 현재도 이 도입이 예고되면서 한국 전기차 업계에 더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8월 프랑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많은 언론에서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정부 설계 방식대로라면 한국같이 이렇게 유럽과 거리가 먼 나라의 전기차는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겐 현격히 불리하고 위협이 되는데요. 후보께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을 드렸고 답변서를 보니 후보님도 굉장히 여전히 안이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렇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우선 프랑스 IRA 관련해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국장급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뭐 그 운송 개수 반영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그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미국 IRA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좋아진 점이 뭐냐라고 하시면서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다음 네네. 질문에서 여쭤볼게요. 그거 보면은 전기차와 관련해서 미국 IRA는 전기차와 관련되는 거니까 전기차의 마켓 시어는 작년 1월에서 7월 대비해서 금년 1월 7월이 8.4%에서 10.4%로 2% 포인트 늘어나고 있고 수출량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극재 수출량은 3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자동차 업계분들 뵀는데 미국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 저희 뭐 긍정적으로 보시고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제가 본 네. 데이터랑 조금 다른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YOY로 보면은 좀 줄어 보입니다. 내년차까지 다 포함된 그런 숫자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골디락스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그 근거로 하나로 왕성한 산업 활동이 듭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IRA 시행 이후 8개월 만에 미국 제조업 투자 규모가 미국 내에서 아마 그 2019년에 20배에 달하는 270조 원이 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얻은 굳이 그 뭐 마켓 시어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미국이 얻어간 기업은 그런 이익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현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고금리 고물가 기조도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고 수출, 소비, 투자가 동반부진한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하는데 상저하고라고 계속 주장하는 정부 전망과 달리 경제 상황이 점점 쉽진 않아 보이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네, IMF 연차회의가 9월 6일 날 있었고 IMF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협의한 결과를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금년 성장과 내년 성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전망치를 인정을 했고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반도체가 좀 1.4% 말씀하시죠? 1.4%. 예. 예. 그 내년에 2.4%.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하반기 들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내년도에 조금 그 훈풍이 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뭐 올해 전망을 그렇게 했으니까 1.4% 성장이 나옵니다. 그 상반기 성장치가 낮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그 성장이 좀 나아져야지 1.4%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초 우리 정부의 전망과 같은 전망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변수가 워낙 좀 예민한 문제고 또 유가의 향방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저희가 경계해야 될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 그렇지만 저희가 또 더 거기에 또 대응해 나가면서 당초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도 그 산업부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